안녕하세요. 벌써 3월달이네요. 올해는 맨 처음부터 계획하고 시작하셨던 일들은 조금씩 성취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. 2002년생 힘들게 한 해를 시작하지만 지금은 아마 뒤돌아볼 정도로 평생에 없는 그 시간입니다. 그러니까 뭐든지 새롭게 시작하는 2002년생 친구들은 이제부터 열심히 힘내시고요. 앞으로는 더 좋은 시간이 많은데 3월달은 딴 거 하지 말고 술을 자제하셔야 돼요. 그 술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뀔 일이 있으니까 그것만 명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. 90년생 이동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또 생각지도 않게 새롭게 새로운 직장으로 움직일 일이 있고요. 또 직장이 없던 분들이 직장이 탁 생기세요. 취직이 되신다고요. 그러니까 내 마음을 조금은 이번 달 느긋하게 가지면서 정신만 바짝 차리면 그 좋은 일을 내가 다 받을 수가 있고요. 78년생 여지까지 생각했는데 왜 움츠리고 계셨어요, 그동안? 이제는 움츠리지 말고 움직이세요. 그러면 문 밖으로 나가면 세상 천지가 별천지잖아요. 근데 그 별천지 중에서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.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방 하나만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게 없었어요. 근데 이제는 움직일 시기가 되고 때가 됐으니까 그동안에 그만큼 생각을 하고 또 하고 했으니까 이제는 문을 열고 나오시면 세상 천지 별천지에서 내가 할 일이 생긴답니다. 그러니까 움직여 보세요. 그러면 한 가지를 내가 탁 잡아서 그게 돈이 돼요.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아시겠죠? 그러니까 차분하게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모든 일도 괜찮고 하시는 일사에도 자신감이 생겨서 훨씬 좋을 겁니다. 66년생 문서 이동수가 있는데요. 매매 이동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에휴 10원을 더 받아야지 이 돈을 더 받아야지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매매 운이 탁 들어올 때는 매매를 이동을 하시면 손재수는 없어요. 그 대신 그 문서가 나가면서 새로운 문서를 내가 잡을 일이 기회가 또 생겨요. 왜? 그 기회가 더 크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뭘 하신다 그래도 부동산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운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을 해보셔도 노년이 조금은 편하지 않으실까 싶네요. 54년생 내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을 들락날락 하셨던 분들이 그래도 이달에는 몸이 많이 좋아지셔서요. 내가 뭔가를 일을 하시려고 움직이시겠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달에는 드시는 거를 음식을 잘 드셔야 내 건강에도 좋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. 그러면 평생이 편안하시대요. 아셨죠?